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유튜브에 공지사항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이때까지 공지사항을 할 만했던 것들은 좀 소소한 것들이라서 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할 때 그냥 잠깐 얘기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지할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공개할 게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 오버워치 접을 건 아니고 잠시 쉴 겁니다. 제가 오버워치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요즘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일단 잠시 쉬기로 했어요. 최근에 영상 올라가는 것만 봐도 오버워치 영상이 거의 안 올라가고 배틀그라운드 영상만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제가 흥미가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구독자분들이 보기에도 좀 약간 위화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제 오버워치 하는 영상 보러 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찍어서 올리기에는 좀 보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참에 쉬었다가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오버워치를 하고 싶을 때 와서 다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잠시 오버워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뭐 이벤트식으로 가끔씩 할 수는 있어도 뭐 경쟁전을 빡세게 해서 뭐 상위 500위를 찍는다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겹쳐서 오버워치 피드백 영상도 한 달? 한 달 반? 두 달까지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한 지 오래됐죠? 그게 지금 말했던 오버워치의 흥미가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달, 한 두 달 정도는 한 거예요. 그냥 오버워치를 했는데 제대로 영상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버워치를 흥미가 없어서 오버워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버워치 실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가 다른 분들을 피드백을 해주면 그 피드백이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드백을 그냥 안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피드백 했다가 피드백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분한테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점수 떨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도 안 해드렸었습니다. 피드백도 나중에 오버워치를 다시 시작하게 될 쯤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만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뭐 다른 게임도 올라갈 수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위주로 일단은 제가 게임을 좀 바꿀 때까지는 계속 할 예정이고 다이아 페스티벌이 7월 15일 16일 날 합니다. 15월 16일 하는데 예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척 스카이돔에서 하는데 고척 스카이돔이 이게 막 입장하는 그쪽이 굉장히 좀 좁아서 복잡하대요. 그래서 예약을 미리 안 해두면 그 더운 날씨에 그 야외에서 그 복잡한 줄 사이에서 기다려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G마켓 링크는 영상 아래 영상 설명에 적어두겠습니다.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 있어요. 마우스패드. 제 그 이번에 다이어 페스티벌 거기 가면 아마 판매를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해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7월 2일까지 할인을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사고 싶으시면 그것도 지금 영상 설명에다가 그 저희 준비한 온라인 샵 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거기 가시면 이것도 팔고 뭐 다양하게 다른 분들 것도 파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제 마우스패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혼을 실어서 그린 일러스트로 만든 겁니다. 귀엽네요. 예전에 제가 원래 제일 처음 최애캐죠? 갱클랭크 이런 마우스패드입니다. 뭐 크기나 상품의 자세한 설명은 지금 밑에 있는 링크 가보시면 뭐 크기라든지 뭐 등등 예,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마우스패드인데 기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능성? 물론 제가 쓰는 마우스패드는 완전 게이밍용 마우스패드이기 때문에 정말 좋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쓰는 QCK 헤비는 약간 뻑뻑하면 이거는 보들보들하네요. 엄청 약간 사무용으로 쓰기 괜찮을 것 같네요. 어, 보들보들하다. 엄청 보들보들하다. 오, 좋다. 생각보다 좋은데? 아, 크기만 좀 크게 만들었으면 나 이거 써도 되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 GSR 있거든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인쇄는 뭐 그 지워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지워지는 건 아니고 지워지는 건가? 안 지워지는 걸 거예요. 아마 천 그걸로 한 거일 텐데? 그냥 안 지워지는 것 같네요. 그냥 안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몰라, 한번 써보세요. 그냥 안 지워지겠지 뭐.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튼 이 마우스패드하고 이거 팔 겁니다. 그 다이어 페스티벌 가면 컵, 머그 컵 저번에도 한번 팔았었죠. 그때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개수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시고 싶으시면 빨리 오셔요. 15일날 오셔서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15일날 다 팔릴 수도 있어요. 거기 다이아 페스티벌 오면 저도 있을 거고 뭐 저희 좀비한 채널 멤버분들도 있을 거고 다이아 TV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에서 총 한 1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진짜 굉장히 많이 와요. 작년 다이아 페스티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오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양일권이 12,000원인가 그렇고 하루가 8,000원인가? 예,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유명한 크리에이터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저는 아니지만 뭐 다른 유명한 크리에이터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돔그 크기 막 장난 아닌 하여튼 거기서 합니다. 아! 그 다이아 페스티벌 입장권을 양일권 12,000원짜리 그거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몇 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거를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제 유튜브에 구독한 계기나 이유 같은 거를 아시죠? 이렇게 적어서 자기의 메일과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 뒷자리 주라고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당첨이 된 거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명단을 이렇게 드리면 나중에 다이어 페스티벌 거기 가셔가지고 아 저는 박희준이고요 전화번호 뒷자리는 머시기입니다 하면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줄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공지 없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중요하죠. 유튜브 하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굳이 유튜브 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있을까 싶었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